이기용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어서 오세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일단 우리 코리안 팬, 예, 한국 팬들이 두 사람을 멋지게 케이크를 드려줬습니다. 이 케이크를 보고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고요. 우리 이제 많은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토마스부터, 예, 한국 팬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죠. Hey everyone. I just see a thing saying Dead Sexy Thomas over there. Hi. Thank you all for coming. 네, 반갑다고 여러분께 인사 전해주셨고요. 이기용 씨의 인사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토마스 브루센서가 이기용 씨의 인기에 조금 놀란 것 같은데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어떤지요? it is quite overwhelming. I mean, it's amazing to see so many people. Look, even there. Yeah. I mean, it's incredible. I'm kind of blown away. It's amazing. Though. 네, 정말 이렇게 그 저희들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히 이쪽 분들이 너무나도 크게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두 분 잠시 좀 붙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을 응원하기 위해, 그리고 또 메이저러너를 응원하기 위해 깜짝 게스트가 등장을 했었죠. 두 분께 깜짝 선물을 증정한다고 하는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씨와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의 열혈 팬이라는 포미닛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기용 씨와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 그리고 포미닛 멤버들이 만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갖고 계신데, 우리 전재윤 씨,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너무 소소해서 창피한데, 모자에 이름이 쓰여 있어요. 각자 이름이.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네. 좋습니다. 직접 한번 전달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재윤 씨께서 우리 토마스 브루센스터에게 모자. 토마스. Really cool.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유 씨, 실제로 두 분 만나뵈니까 어떠세요? 아, 진짜 너무 잘생겼네요. 진짜 잘생겼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네. 멋있다. 예, 예. 예. 두 분은 이 모자를 받은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전해 주시죠. Oh, it's amazing. Thank you so much. This is amazing. I will wear this when I get back to LA. Thank you. Very cool. Thank you. 정말 멋진 선물이고요. 예, 잘 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포미닛 멤버들이 메이지 러너의 진짜 팬이거든요. 예, 이번 시리즈도 훨씬 더 흥행이 잘 되라고 아까 이야기 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영화 기대해도 좋다고 한 말씀 전해 주실까요? 아, 예.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the movie. 많이 응원해줘서 감사하고요. 사랑은 너무 많이 줘서 고맙고요. 이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풋풋했던 만남, 예, 즐겁게 봤고요. 우리 수고해주신 포미닛 여러분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자 고맙습니다. 자, 포미닛 멤버들과 우리 두 주연 배우의 깜짝 만남이 있었고요. 예. 모자 살짝 한번 쓰실 순 없지만 이렇게 포즈 한번 취해 주시겠어요? 예. 어, 기홍. 예.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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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배우들과 짧은 인터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홍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로서 이제 한국의 공식 방문입니다. 예. 기분이 어떠신지 감회가 남다르시죠? I'm home. 아, 그리고 진짜 한국에서 이제 메이저러너가 너무 잘 됐으니까 yeah. 그리고 너무 기쁘고 진짜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제 스쿼시하우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바랍니다. 생각보다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예, 예.
우리 토마스 브루스 생스터도 한국을 방문한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한국 어떻습니까? It's amazing to be here in Korea. I know I have white cute gold necklace. There. I always wear it. It's crazy. No, it's fantastic to be here in Korea. I know I have a lot of Korean fans. They're always telling me to come here. And I'm here now, and it's such an amazing welcome for me. And thank you all so much.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국 팬들이 저보고 한국에 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오게 됐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려고 정말 기대를 못했는데 너무 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좀 우리 취재진분들 계셔서 이쪽 가운데 쪽으로 좀 모셔도 좋을까요? 예예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기용 씨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이저 러너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로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I feel like there's something in this movie for everybody. You know, there's all these different characters, all these great characters, and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each character. Depending on wha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are, and I feel like just the whole journey aspect of it all 네. is something easy to latch onto. 사실 그 이 영화에는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가깝게 느낄 수 있고 특히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또 그런 그 감동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많이 오실 줄 아셨어요? Did we? No. 예, 굉장히 깜짝 놀라신 것 같군요. 예. 우리 토마스 브로디생스에게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 관객분들이 전 세계 최초로 이 영화를 지금 보게 되실 겁니다. 영화의 반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라? Yeah, the movie left. It starts where the old one left off. And it's just like a jam-packed adventure, really, all the way through. It's like non-stop action, really. But I mean, we're lucky enough to be able to have great characters, and we continue our character arc. And you'll find that the key group just kind of groups together even more. And it's a film of love and bonding and brothership and survival, as well as being just a fun action movie that gives you a wild ride. That's what to look out for. 네. 사실 전편과 이어져서 이야기가 그 전편 끝나는 데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드벤처도 많고 정말 액션이 넌스톱으로 이어지는 스릴 넘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전편의 인물들이 그대로 이 편에도 등장을 해서요. 뭐 사랑과 우정, 형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포인트를 잘 알고 영화를 관람하실 것 같습니다. 2층에도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2층에도, 예. 예. 네, 이쪽에도, 예, 여기. 아, 우리 기자님들 왜 이렇게 좋았어요? 좋습니다. 나 취재진분들이 취재하시면서 이렇게 즐거운 적은 저 처음 봤어요. 네. 자, 이제 아쉽지만 두 배우분들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포토타임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끝인사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이기용 씨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이요. 네, 마지막 끝인사. 여러분 진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스포츠와 진짜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마스도요.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t means so much to us. And just to have your appreciation is amazing. I hope you all enjoy the film as much as we enjoyed making it.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는 여러분들의 이 환영이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두 번째 저희 영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두 배우 레드카펫을 너무나도 멋지게 뜨겁게 달궈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포토타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러너 스포츠 트라이얼의
두 주연 배우 토마스 브로디 섹스터 그리고 이기홍 씨입니다. 자 가운데 쪽을 봐주시고요. 자 왼쪽도 봐주시고요. 자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메이저 스코치턴의 두 주연 배우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